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총명을 얻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 매여 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선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요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그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 똑같은 능력이 오늘도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 능력이 절대로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믿음의 작음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작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오늘도 그대로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았던 것이 오늘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쇠하여지지 않았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가 생기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경고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말씀의 역사가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화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아멘, 불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그냥 미디어에서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듭니다. 그래서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반석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폭풍이 와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말씀의 견고함과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자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부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예, 말씀이 매이지 않으니까 절대로. 아멘. 여러분, 자기는 매였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요. 자기 환경보다도 그 말씀을 더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자기가 모든 것을 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온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힐 때쯤 됐었을 때는요. 온 유럽에 거의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 스페인이나 아니면 로마는 아직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옥은요,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거기서 전하게 된 겁니다. 감옥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유럽을 갔다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갔다가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서 자기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받고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니까요.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요. 자기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참는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뭘 도전하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저는 몰랐어요, 전에는요. 근데 성경을 좀 깊이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기뻐? 뛰놀라 그랬어요. 왜? 하늘의 상급이 크미니라. 제가 다른 구절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요.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기쁘게 여기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은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아멘. 기쁨으로 반응하래.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아,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있는 말씀. 9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왜 이 구절을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쁨이라는 말을 여기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 당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짜증부터 내요. 우리의 반응이 그래요.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그런 반응이.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이 붙잡히게 돼요. 어려움에 그 붙잡히게 되고요, 문제 가운데서 붙잡히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어져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산다면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어렵고 시험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해요. 근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곤란과 어려움과 힘든 일과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여러분들은 더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거기서 그냥 낙다운되고 말아요. 그냥요. 근데 내가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과 그 모든 것이 있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기로 결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그랬을 때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멀린 캐러드 목사님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 여러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분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요, 모든 환경에, 모든 어려운 일에, 모든 정말로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기뻐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 아니면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 그러면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의 악함과 저 사람의 잘못된과 그 모든 것을 인하해서도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 원리가 왜 역사하는가, 왜 진짜 되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오면은요, 내가 기뻐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요. 그러면은 내 태도가 바뀌어요. 내 그 문제를 보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 문제를요, 굉장히 심각한 걸로 봤고요. 그 문제가 정말로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갖다가요, 정말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것을 놓고. 그러면 내 안에 태도가 바뀌어요. 거기에 대한.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태도가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상해요. 뭐냐면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어려워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서는요. 내 태도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는요 원하지 않으면서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를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아멘. 그러면서요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멘. 믿으세요? 세상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이 세상의 왕은 마귀예요. 그래, 그렇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가 왕이세요? 누가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시면은요,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맨 처음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여러분을 더 공격할 수도 있어요. 더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하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막 불평하고 어렵고 막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우리는 그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반응을 하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기 원해요. 아멘. 근데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은요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곤란과 어려움과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계세요. 그거를 내가 인정해드리고 믿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태도나 내 마음에 잘못된 것도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진짜 어려움과 힘든 일, 궁핍과 곤란 그 마음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면 그랬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냐고 생각하냐면 기쁨이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한 5일 동안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내 어려움을 위해서. 그러면은요 마귀가요 꼭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낙심 가운데 빠뜨려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또 꼭 들어와가지고 낙심. 예. 그래서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궁핍이나 그 모든 것을 이기려면요, 기뻐하는 것이 지속돼야 돼요. 믿음이 지속돼야 돼요. 아멘. 믿으세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뻐했다가 안 기뻐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해야 돼요. 아멘. 꼭 그러더라고요, 정말로요. 저도요 진짜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로 말하잖아요. 마귀가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예, 그것도 감사해. 예, 왜냐하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마귀가 이것만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든지 막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니까 즐거워하니까 그걸 지속으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마귀가 지쳤다 너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인내함이 없는 거, 믿음을 가졌는데도 인내함이 없는 거, 아니면 조금 해보고 정말로 포기해버리는 거,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 끝까지 참고 해보세요. 아멘. 끝까지 참고 기뻐해 보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요 고개를 설레설레해요. 여러분. 예. 왠지 아세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반응을 하니까. 예. 낙심을 줘야 되는데, 힘들게 해야 되는데,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이 계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피곤함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뻐하는데 피곤한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요. 예. 내가 정말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아멘. 활력소가 돌지 정말로 내 안에서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공고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 저도 옛날에는 어려움과 힘든 일에는 자꾸 인상 찡그리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제가 성금요일날 이것은 얘기한 말씀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저는 이것을 리피트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살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음이 첫 번째예요. 십자가가 먼저예요 항상.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예, 산다는 것은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주님과.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면은요 주님이 사세요. 주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죽은 만큼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50%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근데 50% 죽는 게 없죠 그쵸? 죽으면 죽었지 50%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아멘. 50% 죽는 건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그냥 여러분. 근데 영적인 원리를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50%만 죽었다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은요 여러분 50%만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요 예수의 생명이 50%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었으면은요 예수의 생명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벌써 죽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성은 죽었어요. 여러분의 욕심도 죽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죽었어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않아요, 절대로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으로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영적인 죽음의 길을 걸으려면요, 여러분 육신대로 계속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내 죄성이 죽었어요. 내 소욕이 죽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죽었어요. 여러분 믿고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도 또 내 소욕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예, 그것 때문에 문제죠, 항상. 그런데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죽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니까.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도 안 죽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마음속에서.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팩트를 따라요. 예. 팩트는요, 그리고 팩트를 믿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팩트는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팩트는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아멘. 믿음이 전혀 필요 없는 게 팩트예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실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팩트입니다. 맞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네. 그 사실은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요. 그게 사실인 줄. 아멘. 만약에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난 건 팩트예요, 팩트. 아멘? 사실이에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내가 어떻게 사고가 났지? 그래서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럼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truth, 진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진리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팩트로 살지 않아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로 살아요. 그리고 진리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팩트를 믿고 살지 마세요. 팩트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팩트는 팩트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믿으셔야 돼, 이제부터. 아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환경이 바뀌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 왜 그러냐면, 내가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팩트를 믿지 않았어요. 팩트는요, 애를 못 낳아요. 예. 우리 와이프가 경수가 끊어졌고 내가 지금 거의 나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게 팩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었어요. 아멘. 예, 그걸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막 살아서 움직이, 그걸 믿지 마세요, 절대로.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욕심대로 행해도 그걸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가 진짜 죽었으면요 예수의 생명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내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걸 정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 하는 거야. 내가 다 모든 걸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자기에 대한, 자기가 일하고 있고 자기가 행하고 있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 더 의식되세요? 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에 더 생각이 많이 드세요? 무엇이 더 많이 드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그러면은요 자기의 의식이 더 많아요. 자의식이 더 많아요. 네, 맞죠? 내가 일하는 거 보는 것을. 근데요 내가 자꾸 죽어가면요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더 보여요. 예수님이 더 살아계세요. 예수님이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믿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 아니면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양도해드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해요, 높여드려요.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시겠어요? 내가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더. 아멘.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나 이성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성적인 것보다도 우리는 영적이어야 돼요. 아멘. 네. 이성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움직여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포커스가 성령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일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의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있느냐 아직도, 그러면 자의식이 있어요 계속, 아니면 여러분의 포커스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해요. 아멘. 여러분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떤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픽처리 딱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비전에서 픽처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갖다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학생이.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처음 만났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픽처를 나한테 보여주셨다고 지금. 예, 비전처럼 픽처를 딱 보여주시는데 너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의 임파워먼트를 받으라. 하나님의 스트렝스를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면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자고 나의 노력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친다고요 자꾸.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에도 무엇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의 포커스가 항상 주님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믿으세요? 예. 그분과 더불어 일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평안 가운데 일하실 수 있어요. 기쁨 가운데 일하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죠? 왜냐하면 예수,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항상 재면서 해요. 저도 그랬어요 많은 때. 그걸 내가 판단하면서 해요. 네. 내가 저것까지 할 수 있을까. 네. 그쵸.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서 산다면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판단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요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러면 뭐도 생기냐면요, 믿음으로도 도전하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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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으로 내가 도전하게 돼요 자꾸. 근데 우리는 내 실력을 너무나 믿어. 그리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항상 재. 그러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판단해가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모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는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에베소서 한번 봐요. 에베소서요.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봐요. 1장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찬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분이 능력이 작아지셨어요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죠. 분명하죠. 그분이 능력은 똑같으시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죠. 아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작아진 게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벌써 충만하게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자금이에요. 아멘.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문제는 뭐에 있냐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아멘. 성령의 능력은 항상 똑같았어요. 아멘. 믿으세요? 성령의 능력은요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강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한번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성령님을 릴리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적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도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좀 두려워했어요. 내 믿음의 약함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 보여주시는 게 너무, 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졌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작아서요?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작아서였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의 용량만큼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야 되겠어요 안 자라야 되겠어요? 자라야 돼. 그리고 잘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갖자고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 믿음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무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두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요 이제부터요 우리 교회가 이제 16주년이 됐거든요.
꿈을 크게 꾸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자꾸 믿음을 작게 갖고 하나님을 리멧시키고 제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풀리 역사하셔. 풀리 역사하는 사람은 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멘.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겠어. 왜 하나님이 풀리 역사할 수 있으니까 믿음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실력을 풀리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니까. 오죽했으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온 열방에.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풀리 정말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작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불량이 작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리밋되게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아멘. 믿음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자꾸 아멘.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아멘.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와 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다가 감당해가지고 참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요 왕노릇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거라 그랬어요.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7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잖아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인내를 갖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후에 이제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건 정확해요.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것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부인한다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의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야.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맞죠? 예수님을 그렇게 입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있냐면 삶 속에서 부인을 해.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날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주중에서는요. 한 번도 그분을 생각 안 해. 그분을 나의 하나님과 주인으로 정말로 인정해드리지 않아. 그러면요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입술로 부인을 안 했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부인을 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인해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개입하세요 그 일에. 아멘. 믿으세요? 아멘. 주님이요 관심을 갖고 개입하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게 내 일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내가 어려운 것도 인정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근데 만약에 내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 몰라라 살아요. 주님과 예를 들어서 주중에 살 때 그러면 주님도 나도 너도 상관없다.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아멘. 그러면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아멘? 왜?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해드리면요, 그분이 절대로 부인하는 일 없어요, 여러분을요. 여러분, 나몰라라 하는 일 없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 모르고 살아, 그냥.
주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 범사에 주님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살아. 그러면요 주님도 그래? 그러면 나도 너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가 어려워?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가 힘들어?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봐요. 오늘날 왠지 아세요? 매일 삶 가운데 부인하고 사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세요. 아멘. 믿으세요? 근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부인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진짜 나 몰라 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어.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마시고요. 저도요 괜한 고민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괜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속 썩어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제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즉각이에요. 네. 어떤 어려움이 딱 가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냥.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러면요 내 삶 가운데 개입하세요 하나님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인정해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개입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자고요.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인정해 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 주님 생각도 안 하고 잊고 주중에 살잖아요 계속. 그럼 개입 안 하세요 절대로요. 그러면 삶은요 계속 힘들어질 수 있어요. 삶은요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삶은요 정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이 워낙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미리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누려요. 왜냐하면 그분을 인정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그분을 인정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멘. 예, 바로 물어보세요 그냥. 예,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자꾸 상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끙끙대지 마시고요 여러분. 범사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